마가복음 6장의 53절에서 56절까지 말씀.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해서 질병은 원수가 아니다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질병은 원수가 아니다. 물론 그렇다고 질병이 무슨 애인인 것도 아닙니다. 애인인 것처럼 내 옆에 끼고 두고 그 접촉 관계를 지속해야 되는 그런 대상이 아님은 물론입니다만은 질병이 애인이 아닌 것만큼이나 같은 정도로 아닌 것은 원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굉장히 압축적이고, 그리고 요약적이고 개괄적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오병이어 기적이 끝나고 나서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시는 그런 기적을 연이어 경험하고 제자들과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 바다 서편 게네사렛 지방으로 오셔서 사역을 하시게 되는데 그 사역을 전부 치유사역으로 압축을 해버립니다. 마가복음의 기록이 치유사역으로 압축을 하면서 그 치유받는 환자들과 예수님과의 어떤 개별적인 만남에 대해 집중하지를 않고 개괄적으로 전체를 싸잡아서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보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예를 들어 12년 혈루병을 앓던 여인의 치유 현장, 회당장 야이로 딸의 부활의 현장, 백부장 하인의 중풍병에서 낳는 현장. 이게 다 개별적으로 현미경을 들여다보듯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게네사렛 지방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고치셨겠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사람 고치신 것에 개별적인 관심을 다 제거해버리고 그냥 통째로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얘기하시는 것은 도대체 질병이 무엇이고 이 질병에 대한 예수님과 하나님의 뜻과 의도는 무엇이냐를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근거해서 질병이 무엇인가를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질병의 최대의 유익을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질병이 우리에게 주는 최대의 유익은 바로 예수님을 찾게 해준다는 점입니다. 이게 바로 본문이 말씀하시는 내용이야. 그 보면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 메고 나오매라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질병의 최대의 유익은 예수님을 찾게 하는 겁니다. 만약에 질병에 걸리지 않았더라면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찾아서 사람들이 쇄도해 오는 일이 없었을 것인데 이 질병 때문에 예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상황에서 우리가 본문을 통해 주의할 점, 그러니까 주의를 집중해야 될 포인트를 정확하게 붙잡는 게 중요합니다. 어디다 포인트를 두고 우리 관심을 집중할 것입니까? 많은 사람이 병이 낫다는 것에 포인트를 맞추지 말라는 거예요. 병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데 포인트를 맞추라는 겁니다.
본문의 의도가. 그래서 개별적인 치유 현장의 속사정을 기록하지 않고 이렇게 압축적이고 개괄적으로 얘기를 해준 거예요. 질병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를 찾아왔다. 이게 포인트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질병을 고치셨다가 아니라. 알겠죠, 여러분? 이 초점의 변경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그래서 이 상황을 보면 정말 잠깐이고 순간이지만 한 병자가 예수님에 의해서 질병의 치유 기적을 수혜받게 될 때 그 순간을 포착해 보면 그 환자와 예수님 사이에 아무도 끼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그 환자가 1대1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누구도 끼어 있지 않은 상태로 마주대하는 만남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또 그렇지 않고 예수님의 옷에다가 접촉을 함으로써 낫는다는 말이 오늘 있지 않습니까? 그 접촉을 할 때도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순간에는 예수님과 그 붙잡는 환자 사이에는 아무도 끼어 있을 수가 없게 됩니다. 이 상황을 질병이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예수님과 환자 사이에 누구도 끼어 있지 않은 상태로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이 상황을 질병이 만들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질병을 고치느냐 마느냐라는 생각. 질병은 우선적으로 원수처럼 여겨가지고 질병이 생겼다 하면은 하루라도 빨리 질병을 퇴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그런 마음으로 이 본문을 읽지 말고 질병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졌나를 보면 예수님과 1대1로 만나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이 복음의 관심은 특히 치유의 기적을 반복적으로 기록하는 복음서의 모든 관심은 바로 이 순간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예수를 찾을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질병 때문에 예수를 찾고 예수 앞에 나와서 예수님과 면대면 1대1로 만남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 이 포인트에 중점적으로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전하는 메시지가 여러분 뭡니까? 질병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도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은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것이라고 말씀하실 정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바늘 끈만큼도 틈새가 없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메워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닿지 않는 부분이 없다는 거예요. 전 세계 300만 명이 넘는 코로나19 확진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22만 명이 죽었습니다.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하물며 참새가 아니라 사람이 22만 명이 죽었는데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닐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마 300만 명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들 그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들어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개체 수의 합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런 주권 아래서 내게도 질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권적 의도가 담겨져 있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주권적 의도가 첫 번째로 나타나는 그 내용이 예수님께로 가게끔 만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과 1대1로 만나는 상황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이 상황에 주의를 하고 보면은 질병에 걸리면 예수님을 찾아라. 이게 하나님의 의도라는 겁니다. 근데 이 예수님을 찾아라라고 하는 이 의도는
유대 땅에서 지금 게네사렛이라는 지역에 국한해서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힌두교의 스승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엄마 뱃속에 잉태됐다가 태어나고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그 사람도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힌두교의 스승이 질병에 걸렸더라도 그 힌두교 스승에게 걸려있는 질병에 담긴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의도는 예수를 찾으라야.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을 땅끝까지 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전혀 알지 못하다면 예수님의 소문이 들려지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찾을 기회조차 없으니까. 이것은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질병에 걸리면 자기 종교의 신에게 의지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75억 명에게 임하는 모든 질병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가 예수를 찾으라는 겁니다. 이건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이라든지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과 같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규정해 놓으신 철칙이에요. 질병하면 무조건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세상의 의사들은 환자를 고칠 때 어떻게 얘기해야 하나님 뜻에 맞느냐 하면 먼저 제가 당신에게 의술을 베풀기 전에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복음서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과 환자가 1대1로 만나는 것처럼 그렇게 만났습니까를 확인해야 돼. 이게 맞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도에 맞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질병의 의미를 여러분 보면 질병을 바라보는 시각부터 우리가 바꿔야 되는 거예요. 질병은 무엇이냐?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내게 넣어주신 의도를 담고 있는 사건입니다. 근데 그 의도가 뭡니까?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로 가라는 겁니다. 이게 질병에 담긴 의도예요. 무조건 예수님께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 낳는 장면을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압축적으로 얘기하려는 것은 질병에 걸리면 사람들이 돌아다니며 예수님의 어디 계신가를 수소문해서 찾아서 거기로 쇄도에 간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찾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질병을 바라보는 시각은 왜 하나님은 질병을 통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에게로 사람들이 가라고 하시는 것일까?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주권자이신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이 사이가 벌어져 버렸습니다. 이 사이가 벌어진 상태가 얼마나 큰 사건인가를, 커다란 위기인가를, 커다란 불행의 원인인가를 우리는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내 마음 사이가 벌어지고 관계가 부러진 이 상태를 알리시려고 우리에게 질병을 넣어주십니다. 근데 왜 예수님에게 갑니까? 예수님을 마주대하고 예수님을 접촉하고 예수님과 나 사이에 아무도 끼어 있지 않게 예수님과의 만남이 지속되는 상태가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밀착된 상태와 같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찾아가게 한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밀접하게 가질 길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님과 밀착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과 밀착하는 결과를 낳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질병은 예를 들면 비상신호와 같은 겁니다. 비상신호가 울릴 때 우리는 마치 그 비상신호를 원수로 삼아가지고 비상신호를 제거하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바보예요. 비상신호가 울리면, 비상신호가 포착이 되면 그 비상신호가 가리키는 비상사태를 제거해야 됩니다. 질병이라는 건 비상신호예요. 하나님과 내 마음 사이에 거리가 멀어져 있다는 비상사태에 대한 알림신호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여기까지 어떻게 질병을 생각하냐면,
하나님과 나와 거리가 멀어져 있는 것이 내 삶의 평강이 깨지고 행복이 주어지지 않고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는 모든 불행의 원인인데, 이 비상사태를 제거하려고 그러지 않고 이 비상사태를 알려주시는 비상신호인 질병을 퇴치하려고 합니다. 이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비상신호가 원수가 아니라 비상사태가 원수입니다. 비상사태가 원수고 비상신호는 내 편인 거예요. 질병은 내 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내 마음이 사이가 벌어진 것이 비상사태요 원수 같은 상황인데, 그 원수 같은 상황을 내게 알려주시는 신호로 사용하는 질병은 내 편인 것이고 내게 유익한 것이지 내 원수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과 같아요. 우리가 뼈가 부러지면 기부스를 합니다. 기부스는 그 굳으면 돌처럼 딱딱해지는 석고를 붕대에 물먹여가지고 붕대를 감아놓는 거 아닙니까? 각목을 대고 그 섞어먹은 붕대를 감아놓으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돌처럼 딱딱해집니다. 그러면 씻을 수도 없지요. 가려워도 긁을 수도 없지요. 움직이기가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기부스를 하자마자 그 기부스를 원수 삼아서 깨뜨리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혹시 기부스한 그 다음날 곧바로 친구가 보고 그 기부스 하고 다니기가 불편하니까 내가 망치로 기부스를 깨줄게 하고 달려들면은 그 사람은 원수예요. 내 기부스를 깨려고 하는 사람은. 뼈가 붙을 때까지는 기부스가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되는 겁니다. 질병이라는 거는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내게 질병을 주셨습니다. 이유는 비상신호로 주신 거예요. 기부스예요. 질병은 기부스입니다. 왜? 내 마음과 하나님 사이가 뼈가 부러져서 틈이 벌어지고 간격이 벌어진 것과 같이 간격이 벌어져 있으니까 내 마음과 하나님 사이가 부러지고 간격이 벌어져 있으면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무얼 해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비상사태지요. 이거보다 더큰 비상사태가 어디 있어요? 돈이 없는 것은 비상사태가 아니에요. 이 사태를 뭐 사업이 잘안 되는 것도 비상사태가 아니고 자녀가 뭐 대학을 못 들어간 것도 비상사태가 아니고 승진을 못하는 것도 비상사태가 아니고 목회가 잘안 되는 것도 비상사태가 아닙니다. 내 마음과 하나님과의 간격이 벌어지고 있는 게 비상사태예요. 이 비상사태를 알려주고 비상사태를 붙이도록 하려는 것이 질병입니다. 그 질병을 퇴치하려고 그러지 말고 질병이라는 신호를 통해 알려지는 비상사태를 퇴치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간격이 벌어진 것을 뼈가 붙듯이 붙여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찾아가야 돼요. 예수님과 붙는 것이 하나님과 붙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하나님이 일체가 되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 몸에 발생하는 질병은 이렇게 기부스와 같은 부러진 뼈를 붙여주는 절대적인 내 편이요, 내게 유익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같은 경우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몸에 이제 사탄의 가시라고 별명을 붙여놓은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 질병을 위해서 진지하게 세 번을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사람의 질병을 고치면서 전도를 하고 다녔습니까? 근데 정작 자기 자신의 질병은 못 고쳤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은,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면, 필요한 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때그때 주어지는 것도 모자라서 아예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면 그리스도와 내가 밀착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내가 밀착되게 되기 위해서 내가 평생 사탄의 가시라고 별명을 붙일 수밖에 없을 정도로 내게 고통스럽고 괴로움을 주는 이 질병을 끌어안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질병을
자랑까지 한다는 겁니다. 질병은 원수가 아닙니다. 질병은 기부스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부러진 간격을 좁혀주고 붙여주기 위한 기부스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 질병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붙이기 위해서, 틈새 없이 붙이기 위해서 하는 일이 예수님을 찾도록 나를 밀어붙이는 겁니다. 이처럼 고마운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질병을 이해하면 그 결과가 어떤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질병을 고쳐주셨다고 말씀하지 말고 질병 때문에 예수님을 찾게 되었고 질병 때문에 예수님과 나 사이에 남편도 없고 아내도 없고 자녀도 없고 몸이 괴로우면 사실은 남편 걱정, 자녀, 아내 걱정, 자녀 걱정, 집안 걱정, 돈 걱정이 문제가 안 됩니다. 극도로 괴로워 보면. 저도 그런 아픔을 너무나 많이 겪었습니다만은 이제까지 사는 동안에 그렇게 몸이 아프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심지어 이제 내일모레 죽게 된 환자들은 아내나 가족들이 자기 병을 낫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제일 듣기 싫어해요. 하나님 나라 가고 싶다고. 그 정도로 밀착이 됩니다. 낫기를 바라는 아내나 뭐 형제들이나 부모님이 부담스러울 정도로 하나님과 밀착되게 만드는 게 질병의 효과라는 거예요. 사업 뭐 이런 거 걱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질병이 이런 정도로 고마운 것이고 그래서 그 질병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주권적 의도를 바로 알고 예수님과 밀착하려면 천상 어떻게 밀착을 해야 됩니까? 십자가에 예수님과 밀착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무덤에 가신 예수님과 밀착하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밀착하고 승천하시고 우편에 계신 예수님과 밀착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밀착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과 밀착함으로써 밀착이 일어나는데 이렇게 예수님과 틈새 없이 밀착을 하고 나면 병 때문에, 질병 때문에 그럼 그 질병은 어떻게 되느냐는 겁니다. 완치 확률이 엄청나게 증가하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평생 질병을 안고 산 사람인데 그 질병을 안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인격의 상태, 질병이 늘 계산되고 있고 질병이 고려되고 있는 그 인격의 상태를 통해 신약성경 절반이 쓰여졌습니다. 하여간 질병에 해당되는 것,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그래서 몸이 조금이라도 어디가 이상이 있다 그러면 작은 질병을 크게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작은 신호에 크게 반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자고 예수님과 밀착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밀착을 위해서. 왜냐하면 내 몸은 신호기예요. 신호기. 바로메타예요. 하나님과 간격이 내 마음이 벌어지면 내 몸에 이상 증후군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사랑 때문에. 도저히 너를 그렇게 간격을 멀리 두고 볼 수가 없어. 내가 더 이상은 두고 볼 수 없어서 가까이 끌어야 되겠다. 밀착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줄곧 쏟아져 들어와야 되는 그 사람에게는 아예 평생 동안 질병을 줘버리고 마십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한순간이라도 하나님과의 간격이 떨어지지 않도록 아예 질병을 평생 넣어줘버리셨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막 질병을 고치고 다니던 사도 바울이 자기 질병을 못 고쳐요. 그러면서 그 질병을 자랑하고 다닙니다. 질병은 신호에 불과한 것이니까. 질병이 있음으로써 이 신호가 늘 신호음을 발생시킴으로써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비상사태인 하나님과 사도 바울 마음 사이가 부러져서 간격이 벌어지는 일이 조금도 없게 하려고 예수님과 찰떡같이 붙어 다니느라고 뭐라 그럽니까?
날마다 죽는다 하다가 날마다 죽는다도 모자라가지고 이제는 예수님의 죽음을 짊어지고 다닌다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예수님과 밀착합니다. 이 질병 때문에. 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아프지 않을 때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지 않으실 때가 없는 것이고, 지켜보시면서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오기를 바라지 않으실 때가 없는 것임을 뜻함을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십자가의 주님과 연합하기를 쉬지 않음으로써 하나님과의 밀착을 끝까지 유지해 나갈 수 있게 은총으로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